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사장 개공의 의무와 책임인데요. 한번 볼게요. 55쪽입니다. 예. 개공행.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 요세 종류의 개공이 있는데, 이 개공의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책임이라는 게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중개 업무하면서 개공은 의무를 부담하는 게 있어요. 해야 될 의무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면 해야 될 의무는 뭐가 있느냐? 또 어떤 거는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있어요. 또한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근데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할 돈이 없을 걸 대비해서 개공은 업무 개시를 하기 전에 먼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 가입을 보증 설정이라고 합니다. 보증을 설정해야 될 의무도 또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할 돈이 없더라도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해주고, 그래서 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보전받을 수가 있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개공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서 해야 될 의무, 하지 말아야 될 의무인데, 해야 될 의무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우리는 금지행위라고 하는데, 해야 될 의무부터 먼저 볼 거예요. 해야 될 의무 중에서는 첫 번째, 공정한 업무 처리 등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수행이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개공과 소공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물건을 설명도 하고 거래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중개 업무 수행이라고 하는데, 중개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개공이나 소공은 거래 당사자를 공정하게 대우하여 중개 업무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개공 및 소공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즉, 중개 업무 하다 보면 개공이나 소공은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끼어들어서 중개 업무 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야. 매수인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잘 아는 가까운 매도인에게는 유리하게 중개하고 모르는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중개하고 하면 안 되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개공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거래를 성사시켜 주도록 노력하는 제3자예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의 심판과 같은 입장이죠. 경기장에서 심판이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심판을 불면 그건 공정한 게임이 될수 없죠. 중개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쪽에 유리하게 중개하지 말고 거래 당사자를 공정하게, 즉 공평하게 중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를 공정한 중개 업무 수행 의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비밀 준수 의무라는 게 있어요. 비밀.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라. 이게 비밀 준수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무는 개공뿐만 아니라 소공이나 보조원, 사원 임원도 다 적용됩니다. 중개 업무 하다 보면은 개공도 또는 소공도 또는 보조원도 법개공의 사원 임원도 의뢰인의 비밀을 알수 있죠. 그런 의뢰인의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준수. 그래서 읽어봤더니 개공 다음에 등자가 있어요. 그래서 개공 다음에 등자가 들어가면 개공 등이란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다 포함한 개념이에요. 이같이 개공 등은 입원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즉 준수해야 된다. 개공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결국 죽을 때까지 의뢰인의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자, 이 같은 비밀 준수 의무는 중개업무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데 비밀을 준수하지 않고 누설을 했다면 어떨까요? 누설을 하게 되면 이 개공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게 되는데 그 책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로 처벌합니다. 다만,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죠. 즉, 비밀을 누설당한 의뢰인이 비밀을 누설한 개공 등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데 이를 반의사 불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의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인데요. 중개대상물 하면 다섯 가지가 있죠. 토, 건, 입공광. 매도인의 부동산을, 중개대상물은 부동산이야. 중개대상물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될 의무를 말합니다. 만일 임대차 거래라면 임대인의 부동산을 확인해서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될 의무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합니다. 그럼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한 법조문 1항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 즉 매수인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뢰인, 임차인이 바로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라는 매수인, 임차인 등을 말하는 거죠. 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 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 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해야 된다. 개공이 설명에 대한 사항 등은 밑에 있는 박스 내용과 같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확인 설명 의무를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이라는 개공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개공은 법개공일 수도 있고 공개공일 수도 있고 부개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A라고 하는 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이 부동산을 팔고자 개공갑에게 와서 매도 중개를 의뢰합니다. 요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요. 이게 901호 베브루지 아파트 901호인데요. 요걸 갖다가 5억 정도 선에서 좀 팔고 싶습니다. 5억 원에 팔리도록 중개 좀 부탁합니다. 라고 중개 의뢰합니다. 이에 대해서 개공이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 아파트 팔리도록 중개해드리지요. 라고 한다면 팔아달라는 중개 의뢰에 대해서 개공이 승낙을 하면은 매도인 A와 개공갑 사이에는 매도 중개 계약이 체결된 거죠. 이때 팔아달라고 의뢰한 이 금액을 중개 의뢰 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중개, 흥정을 부탁한 금액, 중개 의뢰 금액이라고 법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뢰한, 팔아달라고 의뢰한 이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을 팔려면은 이 B라는 매수인에게 이 물건을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설명을 하려면은 개공은 이 매도인의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개공은 자기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물건을 매수인이 구입하도록 설득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 매수인에게 이 부동산은 어디에 소재한 아파트인데요. 구조가 어떻고요. 면적은 어떻고 세입자가 살고 있고 근저당이 잡혀 있고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하려면 먼저 매도인의 부동산을 조사 확인해야지만 되고 조사 확인이 끝나야지만 매수인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할 때 확인이란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떤 물건을 확인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는 누가 부담하냐? 의무는 확인해서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자는 바로 개공이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공인데 개공은 세 종류의 개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 근데 공개공과 부개공은 여러분이나 저처럼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개공이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데 법개공은 비생명체입니다. 회사예요, 회사. 회사 자체가 설명할 수 없고 회사가 직접 물건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개공의 경우에는 법개공을 대신해서 대표자가 물건을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법개공의 분사무소에서 물건을 확인해서 설명할 때는 분사무소에서는 책임자가 법개공을 대신해서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면 소속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보조원 이분들은 고용인은 물건을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물건을 확인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자는 개공으로 의무자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소공이나 보조는 물건을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용인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물건을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소공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은 의무는 없지만 물건을 확인해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의무자는 개공인인데 다만 법인은 대표자가 대신 의무를 부담,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대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아, 또한 누구한테 설명해야 되냐. 설명의 상대자는 매수인 임차인입니다.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라는 것은 매매거래에서는 매수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인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기 때문이죠. 임대차 거래에서는 임차인이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이죠. 그래서 설명의 상대방 누구한테 설명이 되냐,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된다 하면 틀림말이 됩니다. 왜? 거래 당사자면 매도인 매수인 다를 말하는데, 매도인에게 이 물건은 어디에 있는 몇 평짜리 부동산이야, 세입자가 살고 있다 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 매도인은 자기 부동산이기 때문에 개공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설명의 상대방은 권리 취득을 해인 일방에게만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설명할 때 언제 설명해야 되느냐,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는 것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중개 완성이란 말은 거래계약을 말하는데, 거래계약 체결되기 전에 설명해야지 매매계약 딱 체결된 이후에 그때서야 매수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 완성 전이지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하면 틀린 말이 된다는 것도 유념하셔야죠. 또한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설명을 할 때 구두로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방법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는 뜻입니다. 매도인의 물건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인에게 설명을 하죠.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하다 보면 좋은 장점도 확인할 수 있고 단점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좋은 장점만 설명하고 단점을 설명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매수인은 개공이 매도인의 물건을 설명을 하게 되면 그 설명을 듣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공은 매수인이 이 부동산에 대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좋은 사항이건 나쁜 사항이건 빠짐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해야 되는데 이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설명할 때는 성실정확하게 설명을 한데 설명할 때 설명의 근거가 되는 자료도 함께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몇 번지에 있는 무슨 아파트고 몇 평짜리고 이런 걸 물건의 구조, 면적, 소재지를 설명할 때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근거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것이고,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A지만 여기에 은행에 근저당이 잡혔다. 그리고 근저당 잡힌 그 채무액이 4억이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라는 근거자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주라 그 말입니다. 자, 뭘 설명해야 되냐,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 설명할 내용은 매수인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니까 이 물건에 대한, 이 물건 자체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물건의 소재지는 어디에 있습니다, 면적은 어떠합니다, 이런 것도 설명하고, 이 물건의 벽면 상태, 도배 상태, 수도, 전기 이런 상태도 설명하고, 이 부동산 근처에 학교가 있습니다, 전철역이 있습니다라는 입지 조건과 층간 소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환경 조건도 설명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군데, 근데 전세권자가 살고 있습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되겠죠. 만일 이 물건이 아파트가 아니라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입니다. 만일 농지라면, 매물이 농지라면 이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설명하라 이거죠. 또한 이 부동산의 거래 예정 금액도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것은 주변 시세죠. 그래서 주변 시세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매도 의뢰인이 이 부동산 5억 정도 선에서 팔리도록 중개해 주세요 했을 때 의뢰한 금액을 중개 의뢰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받은 물건을 매수인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개공이 이 물건을 조사 확인하다 보니까 이 물건이 5억 정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주변 시세가 이 정도 부동산은 만일 4억 9천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주변 시세라고 한다면 4억 9천의 거래 가능성이 높지 의뢰인이 의뢰한 5억 원에 팔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매수인은 개공 가액에만 중개 의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개공에게도 아파트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중개업소에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다른 중개업소에서는 이 정도 부동산은 한 4억 9천만 원 정도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유독 갑이라는 개공만 5억에 구입하세요 라고 설명을 하면 이 개공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의뢰인이 5억 정도 선에서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는 개공은 물건을 조사 확인하고 주변 시세를 파악해 보니까 주변 시세가 만약 이 정도 금액이라면 요 정도 선에서 거래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5억 원에 팔아달라는 중개 의뢰했지만 주변 시세는 4억 9천 정도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니 나는 매수인에게 4억 9천 정도 선에서 구입하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5억 원으로 계약하려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중개업소에 물어봐라. 당신이 팔고자 하는 이 정도 부동산은 4억 9천 정도가 최근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선에서 팔리니 이 금액에서 팔릴 리는 없을 거 아니냐. 당신이 굳이 5억 원을 받고자 한다면 나는 5억 원에는 거래 성사시킬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매수인에게 5억의 설명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4억 9천 정도 선에서 거래가 성사되도록 뭐 계약 성사해줘도 좋습니다 라고 승낙을 받아요. 이 금액이 주변 시세가 바로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하는 것이죠. 네. 역시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도 설명을 합니다. 다 설명을 했더니 매수인이 그러는 거예요. 4억 9천 저도 마음에 들긴 드는데 단지 여기 보니까 뭐 싱크대도 좀 오래된 것 같고 화장실도 오래된 것 같고 아유 벽면도 그렇고 도배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다시 제가 이사 들어와서 하려면 수리비만 한 그래도 한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다른 아파트 부여에 비해서 이거는 도배도 다시 해야 되고 장판도 다시 해야 되니까 한 2-300만 원 좀 빼주면은 이제 계약할 의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공은 또 매도인을 설득시키는 거죠. 야, 얘가 2-300 빼주면 계약하게 되는데 그러면 매도인은 2-300은 못 빼주고 나 100만 원 빼주겠다라고 한다면 개공은 또한 매수인에게 야, 2-300은 안 빼주고 매도인이 100만 원까지 빼주는데 근데 그 이상은 못 빼준다. 계약하려면 말고 하려면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이 좋다. 100만 원 빼준다면 나 계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공은 매수인에게 그러면 이따 오후에 사무실 와라. 너 사무실 와라. 계약 썼을 테니까 와라 하는 거예요. 이와같이 개공의 중개로 만일 4억 8천 9백만 원의 매매 거래를 하기로 했다면 이 매매 금액이 바로 무슨 금액이 되냐.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에 대해서 이를 거래 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래 금액. 그래서 개공의 중개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거래 계약이라고 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 계약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중개 완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개 완성이라는 말이나 거래 계약이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를 갖고 거래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 그 금액을 우리는 거래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등장하는 금액은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의뢰인이 얼마에 중개해 주세요라는 중개 의뢰 금액에서 주변 시세인 거래 예정 금액에서 최종적으로 성사된 거래 금액 이렇게 금액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면 즉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류를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서류 작성이 두 가지 서류 작성이 있는데 거래 계약이 체결됐을 때 작성하는 서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가 완성됐을 때 즉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개공은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한다. 하나는 먼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서면이에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거래계약서라는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내용이 다릅니다. 확인설명서라는 것은 개공이 매수인에게 구두로 설명한 내용, 즉 이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 몇 평짜리야, 어때, 근처에 학교 있어, 소유자는 누군데, 세입자가 살고 있어, 근저당 잡혔어,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는 거야, 얼마에 구입해, 주변 시세 얼마, 이렇게 설명한 요 내용을 구두로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서면으로 작성하는데 그 서면 이름이 바로 확인설명서라고 하는데 확인설명서에는 개공이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한 내용을 기재를 해야지만 나중에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개공이 설명한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를 때 매수인은 개공에게 네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가 다르잖아. 내가 손해입었으니까 너 손해배상해 라고 손해배상을 매수인이 개공에게 청구할 때 설명서라는 이 확인설명서에 잘못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면 이를 딱 제시하면서 봐라 이 확인설명서에 네가 설명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있지? 근데 네가 설명한 거 실제로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손해입었으니까 너 손해배상해 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개공의 잘못 설명을 쉽게 입증을 하기 위해서 개공이 매수인에게 구두로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서면을 작성하는데 그게 바로 확인설명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즉 매도인, 매수인이 바로 거래 당사자인데 거래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서류가 거래계약서. 거래 내용이 매매거래면 매매계약서가 되겠죠.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얼마에 팔기로 했다. 중도금은 언제 받기로 했고 잔금은 언제 받기로 했고 등기 언제 넘겨주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한 내용을 서로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바로 거래계약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재 5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6페이지 양가로 2번 중간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랑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해서 설명한 사항을 서면, 이 서면 이름이 바로 중개대상물 확인해서 설명한 내용을 기록한 서류다 해서 확인설명서라고 하는데 이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표준서식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해야 한다. 표준서식이라는 말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서식을 말하는데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주택에 대한 거래를 성사시켜줬을 때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라는 서식이 따로 있어요. 거기 서식에다가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고 만일 상가나 공장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거래를 성사시켜줬다면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라는 서식에다가 설명한 내용을 기록하고 농지나 임야에 대한 거래를 성사시켜줬다면 농지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록한 서면이 바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확인설명서며 임목이나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한 거래를 성사시켜줬다면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기록한 서면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확인설명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서식이 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에 규정된 서식에 따라 기록을 해서 주라 이거죠. 그래서 확인설명서는 개공이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구두로 설명한 내용을 옮겨 기록하는 서류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이거죠. 자,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봅니다. 확인설명서는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가려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대신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분사물서선 책임자가 대신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해 중개행위란 소공이 있다면 당해 중개행위란 소속공인중개사도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당해 중개행위란 소공이란 말은 개공을 대신해서 소공이 물건을 설명했거나 또는 개공을 대신해서 소공이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부하면서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라는 말이 나오면 개공을 대신해서 물건을 설명하거나 서류를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소공도
자기가 잘못 설명했으면 소공도 같이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소공도 서명민단지를 함께 하라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개공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확인설명서를 복사해서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자, 확인설명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작성한 서류가 바로 교재 57쪽 4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연속해서 보는데, 자, 그럼 이제 3번이 확인설명 의무였고요. 네. 그래서 확인설명 의무 지금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설명 의무를 다 이행하여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개공은 먼저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서면 이름을 중개대상물을 확인해서 설명을 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했다 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고 하는데 이 확인설명서를 다 작성했어요. 그럼 확인설명서에는 전부 다가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거죠. 기재한 거예요. 그럼 다 기재했으면 개공이 이름 씁니다. 이름 쓰는 것을 서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미신입니다. 미신한 것은 N 개념이에요. 그리고 도장도 찍어야 되는데 도장 찍는 것을 날인이라고 하고 이때 도장은 등록한 인장을 날인해야 되는 거죠. 특히 개공 중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이때는 법인이 서명민 날인할 수가 없어요. 회사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대신 서명민 날인하는데 분사무소에서 중개 완성했을 때는 이때는 책임자가 대신 작성하여 책임자가 서명민 날인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공과 함께 이름 쓰고 서명 및 도장도 찍어야 된다. 날인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 설명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거죠. 매도인에게도 교부하고 매수인에게도 교부하고 이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쌍방에게 교부한다. 그리고 복사한 사본을 개공은 3년간 별도로 보존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거죠. 확인 설명서를 작성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먼저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 D후자입니다. 그 다음에 작성할 서류가 바로 거래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 거래 계약서 작성입니다. 거래 계약서는 만일 거래 내용이 매매면은 매매 계약서가 되겠죠. 거래 내용이 임대차면 임대차 계약서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 계약서는 매매 계약서일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래 계약서란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 57쪽 4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데요. 작성 시기를 봅니다. 1. 개공은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2항. 개공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거래금액을 제대로 기록해야지 다운 계약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3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현재 거래계약서에 관련된 표준 서식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 종에다가 거래계약서 작성해도 된다. 그래서 A4용지에다 그냥 매매계약서 작성해도 되고 문방구에서 파는 매매계약서 사다가 고쳐서 알맞게 사용해도 되고 상관없다. 그렇지만 양가로 2번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거래계약서에는 반드시 9가지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지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건 이 거래계약서에는 즉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필수적으로 9가지를
무조건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가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홉 가지가 뭔지 그냥 이해만 합니다. 일단 매매계약서라고 가져간다면 일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군지 A가 매도인이고 B가 매수인이다.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되겠죠. 또한 이 물건은 어디에 소재한 몇 평짜리다. 물건 표시해야죠. 물건을 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짜와 시간, 즉 매도인이 이삿짐이 빠지고 매수인이 이삿짐이 들어오는 시간은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지. 또한 권리를 이전하는 내용이 있으면 권리 이전하는 내용, 예를 들면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이 잡혔는데 저당권자의 채무를 매수인이 떠안고 산다 할 수도 있잖아요. 총 거래 금액도 기재해야죠. 총 거래 금액이 4억 9천 8백만 원, 4억 8천 9백만 원이라고 할게요. 4억 8천 9백만 원이다. 그럼 4억 8천 9백만 원을 계약금 쪽으로 얼마를 주고, 중도금 쪽으로 얼마 주고, 잔금 쪽으로 얼마를 언제 주겠다. 라는 이 거래 금액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기록해야죠. 그 밖에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별히 약정한 사항이 있으면 약정한 사항도 기록하고, 확인 설명서를 먼저 작성해서 교부한 다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라는 거래계약서는 확인 설명서를 교부한 날짜도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한 날짜가 언제인지 몇 년 몇 달 며칠 계약했다 이런 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9가지인데 일단 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즉 어디 소재 몇 평짜리다, 물건의 인도일시, 언제 이삿짐이 들어와도 좋다, 권리 이전의 내용, 근저당권자 은행의 빚을 매수인이 떠안다, 총 거래 금액은 얼만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어떻게 주겠다, 그 밖에 약정상,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확인설명서를 언제 교부했다, 교부한 일자, 그 밖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조건기한, 마지막으로 계약한 날짜, 총 9가지 기록한다.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다 외워줘요. 이런 걸 다 기록했으면 이 작성한 개공이 이름 쓰고 및 도장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만 개공이 법개공이면 대표자가 대신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것이고 분사물서는 책임자가 대신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죠. 그리고 당의 중개 행위한 소공이 있다면 소공도 함께 이름 쓰고 및 도장까지 찍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즉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개공은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하는데, 먼저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작성하는데 그게 바로 거래계약서다. 이 거래계약서도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쌍방 교부하는 거 맞는데 거래계약서는 사본을 개공이 5년 보존합니다. 그래서 교부는 원본을 쌍방 교부하고 거래계약서는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서류가 중개가 완성됐을 때 작성하는 서류인데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서류고,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서류라는 거 구분해서 뜻을 알아두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58쪽 개공 등의 금지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개공의 지금 의무 파트를 공부하는데,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중개무하면서 의무가 있다 했어요. 의무는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다 했어요. 해야 될 의무를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즉 공정하게 중개업무 수행을 개공과 소공을 해야 된다. 또한 중개업무 종사는 개공 등은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죽을 때까지 준수해야 된다. 또한 개공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된다. 또한 중개가 완성되면 개공은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을 확인 설명서라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개공은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서도 작성해서 쌍방 교부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될 의무를 공부한 거예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금지행위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금지행위가 바로 교재 58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58쪽 금지행위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금지행위. 그럼 누가 하지 말아야 되냐? 개공 다음에 등자가 들어있습니다. 등. 그래서 개공 등은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놨습니다. 그 말은 개공도 하지 말아야 되고 소공도 하지 말아야 되고 보조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법개공의 사원 임원도 하지 말아야 된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요러요러한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만일 이를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만일 위반했다면 하지 말라는 걸 했다면 그 말이에요.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거래의 효력은 그냥 인정을 하고 즉 거래계약은 유효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금쟁이를 했을 때는 개공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6개월 범위 안에서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nd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에 하나로 처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를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를 하나하나씩 보는데 박스에 있을 겁니다. 1번부터 7번까지니까 1번부터 7번까지 해당되는 행위 중에 하나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행위가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냐? 보겠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행위. 의무 중에서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될 행위.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금지행위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개공 등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매매업 하지 말라 해놨습니다. 중개 대상물은 토건 입공강을 말하고 매매업이라는 것은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를 말하죠. 개공은 중개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개업. 무슨 업을 해야 돼요? 중개업을 해야지 매매업 하지 말라 이거예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뛰는 거예요. 왜 부동산 매매업을 해요? 투기하려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계속 반복해봐요.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확 뛰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은 중개업을 해야지 매매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즉 개공 등은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가 있어요.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이 사람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를 받아도 안 되고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명의라는 것은 상호 또는 이름 이거를 이용케 해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법을 위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중개를 의뢰를 받아서 대신 중개해도 안 되고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 자기 이름이나 사무소 이런 거 빌려줘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개공 등은 중개가 완성됐을 때 법정 보수를 받는데 이 보수는 공인중개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야지 더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개공 등은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상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의뢰인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대로 설명하고 밝혀줘야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다섯 번째는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증서를 중개해도 안 되고 이러한 증서의 매매를 업을 해도 안 돼요.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증서가 있어요. 부동산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증서가 있는데 분양받을 수 있는 이 증서가 뭐냐면 바로 입주자 저축 증서예요. 입주자 저축 증서라는 것은 주택 청약 통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택 청약 가입하면은 주택 청약 통장일지 주택 청약 예금일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매달 한 10만 원씩 한 3년 정도 부금하고 한 3년 지나면은 이 지역에서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하면 우선적으로 분양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이게 바로 주택 청약 예금이죠. 주택 청약 부금도 있죠. 일시한 500만 원, 1000만 원 딱 걸어놓고 몇 년 지나면 이 지역에서 건설사가 아파트가 분양한다면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증서인데 이게 바로 주택청약 통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택청약 통장을 입주자 저축 증서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증서를 매매 교환하도록 중개해도 안 되고 이러한 증서에 매매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주택청약 통장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고 하는 우리나라 국가정책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어떤 주택청약 통장을 팔고 사도록 중개하거나 매매업을 하게 되면 무주택자는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놓치는 것이고 집이 있는 사람만 여러 채를 계속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주택청약통장이라는 증서를 중개해도 안 되고 매매업해도 안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해도 안 되고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게 되면 거래 당사자가 의뢰인과 개공이에요. 그럼 의뢰인은 매도인, 개공은 매수인. 그러면 싸움도 초등학생하고 대학생이 싸우면 당연히 대학생이 있잖아요. 거래할 때도 의뢰인과 개공이 직접 거래하게 되면 의뢰인은 약자, 개공은 강자. 개공은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가고 의뢰인은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와 전문가가 거래하면 당연히 전문가인 개공에게 유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말아야게. 뭘 하라게? 중개하라게. 중개를 해야지. 의뢰인과 직접 계약하지 말라 이거죠. 만일 토지 매도 의뢰인이 토지 한 3천 명 갖고 있는데 이거 팔겠다고 개공에게 왔어요. 이거 한 3억 정도 선에서 팔아주세요라고 중개 의뢰했네. 딱 보니까 개공은 이 토지는 내년에 개발이 돼서 30억. 지금 3억이지만 내년 30억이 되는 좋은 토지야. 이런 정보를 개공은 알고 있어요. 전문가니까. 근데 토지 매도 의뢰는 몰라요. 이런 걸 개공이 중개하는 건 괜찮지만 자기가 직접 사버리게 되면 이런 정보를 모르는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고 개공에게는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하지 말고 중개를 하라는 뜻이죠. 중개. 네. 물론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면 안 되지만 개공이 의뢰인의 부동산을 자기가 구입하면 안 돼. 그렇지만 개공은 자기 배우자 명의로 또는 자기 부모 명의로 자식 명의로 구입하는 거 괜찮아. 개공과 배우자는 남이야. 부부는 남이야. 재산도 남남이야. 그렇기 때문에 개공 명의로 직접 계약을 하면 안 되지만 개공이 자기 배우자, 친구, 친척,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계약하는 것은 그거는 직접 거래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쌍방 대리도 안 돼요. 쌍방 대리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는 일방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만약 시가 5억짜리에 대해서 매도인도 개공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매수인도 계약의 체결 대리권을 줬어요. 그리고 계약 내용을 개공에게 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 개공이 5억짜리를 6억 원의 계약 내용을 결정해봐요. 그러면 매도인은 1억 이득이 생기고 매수인은 피해가 생기잖아요. 만일 5억짜리 시세를 쌍방을 대리해서 개공이 지 마음대로 그냥 3억에 계약했다 하면은 매수인은 5억짜리를 3억 원에 계약했으니까 좋은 거고 매도인은 2억 손해보잖아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개공은 양측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개공이 혼자 계약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민법에서 아마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한다는 거 아마 배우셨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일곱 번째인데요. 일곱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등기 또는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변 등이 제한된 부동산에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해도 안 된다. 쉽게 해서 미등기 전매하도록 중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쉽게 해서 미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않고 대파하는 것을 미등기 전매라고 하죠. 이거 하도록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왜? 미등기 전매를 하도록 중개하는 요 행위는 미등기 전매자가 취득세를 탈세하고 부동산 투기하도록 개공용으로 오히려 조장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같은 일곱 가지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를 개공 등의 금지행위라고 한다. 그럼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냐? 중개업을 해야지 매매업 하지 말라.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아도 안 되고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상호, 이름 이런 거 빌려줘도 안 되고 법에 규정된 범위를 초과해서 돈 더 받으면 안 되고 의뢰인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고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지만 남한테 양도가 금지된 주택청약 통장과 같은 것을 중개도 안 되고 매매업화도 안 되고 의뢰인과 직접 거래도 안 되고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도 안 되고 미등기 전매하도록 중개해도 안 된다. 미등기 전매하도록 중개하면 미등기 전매자가 탈세 투기하도록 꼬신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했다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거래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인정한다. 즉 중개 대상분에 매매업을 하면 안 되는데 매매업을 했다 해도 그 매매 행위는 유효하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안 되는데 직접 거래해도 직접 거래 계약의 효력은 인정한다. 쌍방 대리하면 안 되는데 쌍방 대리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인정한다 이게. 그렇지만 개공에 대해서 등록한 적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는 징역형 또는 벌금 중에 하나로 형사처벌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 오늘 제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수업은 개공의 의무 요것만 공부했고 책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한 거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공의 의무는 해야 될 의무,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다. 해야 될 의무 중에서 첫 번째, 공정하게 중개 업무 수행해야 될 의무는 개공 및 소공에게 주어진 의무다. 두 번째, 비밀을 준수해야 될 의무는 개공, 소공, 보존, 사원님은 전부에게 적용되는 의무다. 세 번째, 확인 설명 의무,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될 의무자는 개공에게 주어진 의무다. 또한 중개가 완성됐으면 개공은 두 가지 서면을 작성해야 된다. 첫 번째는 매도인에게 확인해서 매도인의 물건을 확인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그 서면 이름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 그게 바로 거래 계약서다. 거래 계약서란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다.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서 쌍방 교부한다. 또한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금지행위라고 한다. 일곱 가지가 있었다. 중개업을 해야지 매매업하면 안 된다.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아도 안 되고 이름을 빌려줘도 안 되고 또한 법정 보수를 받아야지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고 거짓말해도 안 되고 또한 양도할 수 있는 금지된 주택청약 통장을 중개도 안 되고 매매업화도 안 되고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 대리도 안 되고 미등기 전매하도록 중개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교재 58쪽 제2절 개공 등의 손해배상 책임인데요. 중개를 잘못한 개공이나 또는 직원이 잘못했을 때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공은 보험 등을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 가입하는 내용 이와 같은 내용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개공이 거래를 성사시켜주면 보수를 받게 되는데 보수를 어떻게 받을지 법정 보수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